수를 수백까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수백이 맞다는 부분으로 수백까지 다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답이 없는 것이고 할 수 없이 사전에 가서 우리 선배들 인류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단어를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짧게 정해놓은 게 사전의 뜻이다. 그래서 인사라는 이 사전의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분의 1 정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인사 해서 지금 국제화 시대니까 한영 사전이 왔어요. 한영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성시가 잘 찍어보면 되죠. 한글로 인사를 딱 찍으면 영사전, 한영사전입니다. 영어로 착 설명이 나오겠죠. 그게 지금 답이에요. 지금 짧게 여행에는 답이다. 그래서 1번이 뭐다? 매를 치게 아, 인사를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만나게 되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본들을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하나.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아, 저분이 정말 내가 가르친 분이라고 하나. 피켓이 가르친 분이라고 하나. 예의본들이 잘 갖추어진 분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인사적인 좀 소홀하면 그 불장물이 없는 것을. 내가 없는 사람. 예의본들이 부족한 사람. 예의본들이 부족한 학생. 불장물이 없는 직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뭐 보이라 안 그래도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아, 이 사람은 예의분들 맞아 바로 연관을 시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데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니 여러분 하는 대로 평가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면서 Thanks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전 시간 진심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죠. 이 3교시 수업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점심 드실 시간도 없으실 텐데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교수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민 씨, 정민 씨 오늘 식사도 못 하셨죠? 이거 점심 식사도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한 너무 고맙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배고프시겠네. 배고프시죠? 된다고 저희가 식사하는 것이 다 시간 됩니까? 뭐 드실래요? 짬뽕? 짜장면? 곰탕? 뭐가 좋아할 수 있는 사례이죠. 고마운 마음 표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고마운 뜻이. 근데 여러분이 졸업 is equal to 취업! 이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사는 여러분 고객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자원 용역을 이용해준 고객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뭐 졸업이 equal to 직업! 하지만 손님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준 손님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졸업이 equal to 취업이 아니라 취업 상태를 일정기간 여러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면서 알게 되죠. 아, 내가 왜 이걸 취업이 안 됐을까? 이걸 표현을 못하니 예의범들이 원하지 않도록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에 예의범들이 원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상대방이 아 우리 직원이 되어 일하게 되면 찾아온 고객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이제 있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존경의 표시. 다 같이 감사의 표시. 존경의 표시. 반가운 표시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는 어디까지 앞으로 여러분 인사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콤비네이션에서 시켜서 이 세 가지를 A문제에 만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상대에 대한 반가움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사 잘하고 계세요? 뭘 잘하세요? 뭘 잘하세요? 교수님 보면 어떻게? 반갑게. 교수님과 고마움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저희 헤어스타일 좀 다르게 해서 손님이 왔는데 넥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 바르게 인사한 거예요? 아니죠? 이분들 은하죠. 교수님 지금 오늘 됐습니까? 수업하는
맥락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매력 없이 예모도 제대로 안 맞추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대우를 좀 포기 안 좋잖아요. 됐습니까? 그건 됐습니까? 그럼 그걸 왜 줘요? 그걸 한번 비춰보세요. 제대로 됐습니까? 얘는 표정을 보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여러분이 나이 거울이니까.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죠? 짬뽕을 만들어요. 융합 좋아하시냐? 융합을 했어. 이거 컴비네이션 좋아하시죠? 컴비네이션을 시켜서 종합작품을 만들어서 공당 제공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계약입니다. 그 다음, 좋은 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우, 우리 정신으로 식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정말로 아름다워요. 오늘 어떤 놈이 잘 어울리시네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니 힘을 더 잡아보이시네요. 정신! 반갑습니다. 그분 용기와 희망을 기획해주시고 아니 부사에 드셔주시네. 정민씨는 오늘 혈색이 왜 그러세요? 응? 또 술 마시구만. 오늘 용안이 왜 그러세요? 용안까지는 좋았는데 용안은 임금의 얼굴이잖아. 용안까지 하면 또 오버한다고. 오 정민씨 오늘 안색이 왜 그러세요? 이거 인사 인사 말! 왜 하고 좋은 말 나왔다고 안색이 왜 그러세요? 오 오늘 드셔도 보시네요. 교수님 똑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진한 끝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말을 잘못 내뱉으면 주어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나가는 시에는 다시 잡아서 가둬드리면 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다시 주어당할 수 없습니다.